자, 주어진 그래프가 y는 3의 x 승인 그래프야. 점이 두 개가 있네? 점이 여기 한 점이 있고 여기 한 점이 있어. 그 점을 한번 표현해 봤더니 좌표로 표현해 봤더니 이 점은 x좌표가 a고 y좌표가 p야. 이 점은 x좌표가 b고 y좌표가 q야. 그러면은 함수가 요거니까 그대로 얘랑 얘를 집어넣어서 저 함수에 집어넣어서 표현할 수 있겠지. 그럼 첫 번째 p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? 3의 a승. q는 뭐라고 쓸 수 있고? 3의 b승인 거지. 근데 거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pq가 얼마라고? 두 개 곱한 게 27이래. 그럼 두 개 곱해 봐. 3의 a승 곱하기 3의 b승이거든. 그럼 3의 a 플러스 b승이 되고 이것이 27이다. 그러면 뭐 지금 이건 간단하지만 똑같이 이 27을 3의 3승으로 미스를 맞출 수 있으면 미스를 맞추면 돼. 같다. 그럼 당연히 미시 같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같으면 두 개가 같아지는 거지. 그래서 a 플러스 b가 얼마다? 3이다.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.